이거 보기 전에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 사진이 이제 그이 남자아이가 제가 6년 전에 네팔에 갔을 때 제가 모유수유를 했던 아이예요. 그래서 이번에 갔는데 만나가지고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6년 전에 제가 담임 목사님께서 애기 난지 얼마 안 됐는데 모유를 짜놓고 네팔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고소영이랑 장동건도 모유를 짜놓고 유럽 여행 가더라. 애기 맡겨놓고 너는 성교는 왜못 가겠니? 그러셔서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순종할 때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 모유를 짜놓고 간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아기가 먹어주지 않으면은 이게 되게 아프거든요. 근데 어쨌든 순종하면서 갔는데, 가서 너무 이제 기계가 빼는 건잘안 되니까 이 아기한테 먹였는데 너무 그 성교 기간 동안 괜찮았어요. 감사하게 할렐루야. 근데 이 아이를 6년 만에 다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 딸이랑 동갑이고 그리고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같이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찍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은 어디서나 항상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키우셨듯이 네팔 교회도 성장시키셨고 또 저도 또 사역자로서 많이 성장시키셨음을 감사하면서 찬양했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저희 팀은 하기오스 네팔팀이었고 왜 이걸로 지었냐면 하기오스 구별된 성도로 네팔을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2018년 8월 6일부터 8월 13일까지 다녀왔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네팔, 새가족들, 성령 집회가 가장 큰 목적이었고요. 왜냐하면 다른 선교팀은 가서 전도를 해서 모아야 성령 집회를 할수 있는데, 네팔은 이미 7주년 된 교회이기 때문에 새가족들이 이미 넘치게 있었어요. 44명이나 되는 성령 집회 대상자들이 있었고, 또 새싹목자 훈련들과 네팔 리더들을 양육하는 미션과 또 어린이 사역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네팔을 사랑하사라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네팔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네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이 관련된 구절에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사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도 울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요. 네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제일 은혜로웠어요. 아, 나도 내 가족이 아닌 나랑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셨구나 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보내주신 담임목사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네, 저희 팀 소개인데 뭐 각자 이렇게 맡은 잡을 잘 수행하고 왔습니다. 네, 넘어가 주시고요. 네, 네팔의 영적 상황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갔던 6년 전만 해도 노방 전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대학에 가서 전도해서 이렇게 데려오고 했는데, 이제 선교 활동 금지법, 개종 금지법이 제정이 됐거든요. 네팔은 지금 힌두교 국가예요. 그래서 90% 넘는 사람들이 힌두교를 믿고 있고,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정권을 잡고 있고, 그 왕도 힌두교 사람입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 16일부터 네팔 대통령은 선교 활동에 대한 구제 처벌 규정을 담은 형사법 개정안을 제기해서 2018년 8월 17일, 그러니까 저희 올해죠. 저희 선교 다녀온 직후에 발효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고 선교하면 5년 동안 감옥에 갑니다. 저희가 선교 가기 직전에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 들어가면서 아, 우리 입국도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할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우마 선교사님도 한국에서 들어오는 선교팀이 우리밖에 없다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애 같아가지고 우리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간증자가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제가 다녀오면서 느낀 게 어떤 사건 사고도 없었고 모든 일정이 다 순적했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기도를 많이 쌓고 가면, 그러니까 저희 네팔팀 하는 말이 가기 전에 너무 고생했는데 가니까 너무 아무 일도 없고 너무 순적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낫다.
가기 전에 좀 엄청 고생하고 가서 좀 덜 고생하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쌓고 갔고 힌두교 국가고 카스트 제도가 있고 네팔에 있는 우마 선교사님이 카스트 제도의 가장 윗단계에 있었던 분인데 그것을 버리고 지금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뭐 부정부패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짐 통과할 때도 돈 달라고 하는 그런 나라고요. 그리고 제가 뭐 많이 다니지 못했지만 제가 다닌 나라 중에 제일 못 사는 나라예요. 정말 못 사는 나라예요. 먹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즐길 것도 없는 나라라서 그냥 가진 건 히말라야 산맥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뭐 가서 좀 놀다 와야지 이런 선교지가 아닙니다. 그냥 진짜 가면 소와 개와 사람과 차가 막 섞여 다니는 나라예요. 신호등도 없고 차선도 없고 어떻게 사고가 안 나고 다니는지 정말 신기한데 그냥 볼 거 없는 나라고 저 지도를 보시면 위에가 중국이고요. 아이고, 네. 위에가 중국이고 밑에가 인도예요. 저 두 강대국 사이에 껴가지고 그냥 모든 공산품은 다 인도에서 오고요. 자기 나라에서 생산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자랑할 게 없는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이 네팔 자랑하고 자랑할 것 없이 미약한 나라를 예수를 자랑하는 나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강대국에 껴서 미약한 나라였는데 복음 들어온 지 60년 만에 이렇게 키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팔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우리나라보다 잘 살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기도하자 그랬더니 아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대국 사이에 낀 네팔이 그래도 한 번도 외침을 당하거나 독립을 잃은 적은 없대요. 자존심도 있는 나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경이고 또 네팔에 뭘 하러 많이 오냐면 마약을 하러 많이 와요. 왜냐하면 그 네팔의 마약 거래가 굉장히 잘 돼서 마약을 맞으러 입국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밤에 이렇게 그 여행지를 다닐 때 좀 걱정하고 밤에 다니지 말자 이렇게 했던 게 이런 것 때문입니다. 넘어가 주세요. 네, 뭐 선교 기간 중에 은혜가 너무 충만하고 선교 전이 너무 피곤하고 기도하느라고 그리고 오죽 열심히 기도했으면 그냥 안수 없이 그냥 받았거든요. 그냥 그 방언을.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지지하신다. 성령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걱정이 좀 덜어졌어요. 가서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저희가 이제 네팔어 성경이랑 요한복음 성경이랑 사형리를 네팔어로 만들어 갔어요. 이거 가져가면서도 얼마나 걱정했는지 정말 들어가다 걸릴까봐 그래서 저희가 박스에 넣어서 선물처럼 포장해가지고 깊숙이 넣어가지고 다 나눠서 가져갔거든요. 붙들고 계속 기도했어요. 이거 안 들키게 해주세요. 안 들키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홀트에서 일하시는 저희 교회 집사님이 들어갈 때마다 짐을 안 뜯은 적이 없고 정말 아무리 도네이션이라고 써도 다 뜯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떡하냐 이제 입국도 못하면 안 되는데 너네 기도해라 기도해라 진짜 금식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기도시켰거든요. 근데 너무 할렐루야. 넘어가 주세요. 이거 짐 통과할 때 너무 긴장해서 사진 못 찍었는데 짐은 통과했습니다. 아멘. 너무 저 진짜 걱정했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신기한 게 그냥 쑥쑥 들어갔어요. 진짜. 그래서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그 캐리어 짐뿐만 아니라 박스 짐에 홀트 도네이션이라고 이렇게 적어간 것조차도 하나도 뜯지 않고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도님들한테 제가 기도를 엄청 많이 부탁했거든요. 짐 통과하게 달라고. 근데 무사히 통과해서 하나도 뺏기지 않고 그 복음지랑 전도지랑 성경을 다 들고 들어갔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새벽 예배를 했는데요. 이제 저희 머무는 숙소 옥상에서 했는데 정말 영적 전쟁이 치열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뜨겁게 방언을 하면 저쪽 그 힌두교 사원인지 뭐 불교 사원인지 뭐 원숭이 템플이 있어요 거기에. 근데 거기서 엄청 크게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질세라 우리가 더 크게 해야 된다 하면서 막 방언을 기도하고 거기서 또 막 무슨 소리를 지르고 막 이랬는데 정말 영적 전쟁이 치열하고 여기 보이는 게 불상이에요. 불상. 엄청 큰 불상이거든요. 이걸 놓고 또 막 기도하고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벽 예배하는 것 이상으로 뜨거워지는 게 바로 앞에 우상이 있고 바로 앞에서 불교 경전을 막 외우고 하니까 막 새벽 연불과 우상들 사이에서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네, 뜨거운 찬양 현장인데요. 뭐 이거는 뭐 말할 것이 없이 저희가 가서 너무 놀란 게 네팔 사람들이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지 찬양만 하면 한 시간인 거예요. 저희는 준비 여기서 이렇게 찬양하면 30분 정도 하는데 한 시간 뭐 한 시간 반 두 시간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기본 그냥 두세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보시죠. 얼마나 뜨거운지. 아, 소리가 안 들리네요. 아, 이럴 수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냥 보시면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너무 뜨겁게 찬양을 해서 저희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왔어요. 그리고 이 찬양이 우리나라에도 있는 찬양이잖아요. 같이 같은 찬양을 다른 언어로 부르면서 천국을 느끼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선교 가시면 천국을 느끼고 오실 수 있습니다. 네, 내년에 같이 가시죠. 네, 다음. 네, 그리고 파슈파티 사원이라는 곳인데 여기를 꼭 갔던 이유는 여기가 힌두교의 극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시체를 태우면서 강에 뿌리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슬펐어요. 왜냐하면 적의 사람을 구원하고 적의 복받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시체 태우는 냄새를 맡으면서 이 썩은 냄새를 맡으면서 예수의 향기로 이 땅을 덮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왔는데 정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면 또 이렇게 눈총이 따가울까 봐 걱정했는데 때마침 비가 오고 그리고 저희가 이동할 땐 비가 안 오고 사역할 땐 비가 안 오고 이동할 땐 비가 오고 이런 식의 날씨도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날씨도 붙들어 주셨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성령 집회. 제가 의도치 않았는데 성령 집회 세 번이나 했어요. 첫 번째 성령 집회 때 제가 진짜 너무 곤란했던 게 한국말로밖에 성령 집회를 안 했는데 영어로 설교하랴, 영어로 방언에 대해서 하면서 너무 정신이 없었는데 제가 느낀 것이 나의 상태와 내 언어에 상관없이 성령님이 이미 너무나 뜨겁게 역사하셔가지고 손대지 않아도 그냥 막 쓰러지고 방언이 터지고 그 제가 너무 놀랐던 게 이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지금 정신 차리고 일어나는데 이 직전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냥 감전이 된 것처럼 막 돌아 이렇게 막 온몸을 떠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목자예요. 리더인데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일에 치이고 또 가정 이제 애기 아빠인데 가정에 치이고 직장에 치이고 하면서 너무 눌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은 마음과 또 너무 시험든 마음이 두 개가 싸우면서 그렇게 감전된 듯이 막 돌아다녔던 거거든요. 누워가지고 막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과 눌린 마음이 막 양심, 막 이렇게 막 싸우면서 엄청 괴로워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안수했는데 그때 그 모든 게 묶인 게 풀리면서 자유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령 집회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저희 네팔 목자들, 부목자들 다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안수 기도를 했는데 그때 다 같이 뭘 느꼈냐면 그동안 핍박받는 땅에서 눌렸던 것들이 이번에 다 풀리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중보로 네팔 리더들이 축복받았습니다. 네, 넘어가 주세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는 아침에는 그냥 이렇게 설교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또 뜨겁게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픈 사람들이 자꾸 몰려드는 거예요. 나도 이거 낫고 싶다. 이거 낫고 싶다. 그리고 오는데 제가 눈물이 너무 났어요. 왜 났냐면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마다 아픈 사람들이 모여드렸다고 했는데 꼭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번에 네팔 선교 갔다 오면서 느꼈던 게 저희가 가기 직전에 의료 선교팀이 갔다 왔고 그리고 저희가 바로 직후에 들어가고 그랬는데 의료 선교팀이 왔다 가서 한 200명 넘는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수련회까지 따라온 거예요. 근데 의료 선교팀이 먼저 가고 저희가 가고 그리고 그
주일날 오고 하는 역사들이 너무나 효과적이었고 또 와가지고 자기 정말 완벽하게 치유받고 싶고 또 여기 가면 고쳐준다는 말을 들었는지 와가지고 기도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 눈병 걸린 아이도 다 나았거든요. 근데 그 이들의 마음이 너무 갈급하고 너무 가난하고 또 의료시설이 너무 취약하니까 저희가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제가 그냥 병원을 데려가면 금방 나을 것 같은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게 잘 안 되니까 시골 저 구석에서 오니까 기도해 줄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 네팔 팀원들 다 이날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면서 하나님 꼭 고쳐달라고 꼭 고쳐달라고 그리고 꼭 임신시켜달라고 임신하고 싶다는 사람도 나오고 아무튼 수많은 병자들이 나와서 기도를 받았는데 지금 다 나은 줄 믿습니다. 네, 선교사님 축복 시간이었는데요. 우마 선교사님 7년째 목회를 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한 번도 감사나 이런 위로의 시간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자와 양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라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우마 선교사님이 이제 목회하다가 그 감옥 생활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양들을 놓고 떠나지 않는 선한 목자다라는 설교를 하면서 감사 인사를 하자 했는데 그때 나와서 이렇게 안아주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인데 이때 우마 선교사님 많이 우셨어요. 그래서 그 제가 보니까 우마 선교사님 우는 걸 제가 많이 못 봤는데 이날 굉장히 많이 우시고 많이 위로를 받으신 것 같아요. 네,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어린이 사역했는데 저희가 TBRI를 한국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파라슈트를 가져갔는데 이 파라슈트를 붙들고 늘어지고 끝내고 싶은데 저희는 이제 빨리 다른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걸 붙들고 늘어지느라고 너무 오랫동안 했어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또 우리 조윤선 자매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아이들이 전부 다 구원받고 천국에서 만날 줄 믿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네, 네팔교회 목양구조인데 이게 우마 선교사님이 직접 그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교회가 있고 여기 이 파란 박스가 목자고 동그라미가 부목자예요. 목양구조가 잘 돼 있죠. 그래서 수바시, 기란, 한옥, 발라람, 뚤라람, 수라프 싸자 뭐 이렇게 목자들 있고 또 목자들 부목자들 잘 키웠더라고요. 그래서 목양하고 하면서 어려운 부분을 듣고 목자 사관학교하고 새싹 목자 하는 게 저희의 또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네팔 교회 리더들의 얼굴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목자들 하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목자사관학교를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삼으시잖아요, 목사님께서. 근데 우리도 네팔교회 목자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알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들의 목양하는 거 들으니까 한국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양하면서 뭐가 제일 힘드냐 나눔의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너무 나눔이 다 우리랑 비슷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끼라는 끼라는 이제 제일 오른팔인데 양들이 아는데 모르는 척할 때 제일 속상하대요.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데 알면서 핑계 대고 안 나올 때. 그리고 스바시는 리더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불평하고 말을 듣지 않고 나이가 자기보다 또 많은데 자기보다 어린 그 모습을 볼 때 또 계속 불평을 들어야 할 때 너무 힘들고 산주는 뭔가 왜 네가 날 가르치냐? 네가 뭔데? 목자 네가 뭔데? 이렇게 할 때 너무 힘들대요. 그리고 술라브는 집에서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인데 집에 가면 너무 이게 자기가 거룩하지 못하거나 넘어질 때 집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 모습이 괴리감이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고 뚤라람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일하러 갔을 때 복음을 들었는데 네팔에 돌아와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크리스찬이 힌두교가 90%가 넘으니까 크리스찬은 마이너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다니 목사님께서 이집트 그 동굴교회 보여주셨는데 그들만큼의 핍박은 아직은 아니지만 지금은 이 힌두교가 꽉 잡고 있어서 예를 들면 우마 선교사님 딸이 우빠산이거든요. 우빠산이 이제 중학생인데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요. 공부를 잘해서 반장인가 캡틴인가 리더인데 이번에 이제 수련회를 따라오려고 하루를 빠진 거예요. 근데 하루를 빠지면 그 배지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도 그렇지만 자기가 리더면 자기 걸 내려놓고 싶지 않잖아요. 자존심이잖아요. 근데 갔다 왔는데 내려놓으라고 급기야 그랬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오빠산 그 만약에 네가 힌두교인이었으면 안 뺏겼겠냐? 그랬더니 자기가 힌두교인이었으면 하루 빠졌어도 봐줬을 건데 선생님이 힌두교인이어서 자기 이제 이거 내려놔야 된다고 해서 자기 배지를 뺏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한국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목양을 하는데 목양의 기쁨이 없을 때는 이들이 너무 지치는 거죠. 그리고 고팔은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양들을 어떻게 죄를 끊게 하는지 모르겠다. 저희랑 똑같죠. 뭐 여러 가지 네. 그리고 싸자는 교회랑 집이 1시간 반이 걸리는데 이제 버스를 대절해서 버스를 끌고 그 1시간 반을 가서 양들을 몇 시까지 어디 나와라 해서 태워서 1시간 반을 또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몇 시까지 나와라 했는데 양들이 안 모여 있으면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빨리 와야 되는데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보다 진짜 어렵게 목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왕복 3시간을 저기 시골에 가서 양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너무 느껴지고 그리고 그 전날까지 철사까지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다음날 전화를 안 받는데요. 너무 똑같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만나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네팔 사람들도. 그리고 세속적인 신앙과 생활형 복음이 너무너무 자기가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나눔들을 들으면서 제가 와 어쩜 이렇게 목자의 삶은 네팔이나 한국이나 똑같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성령 집회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런 어려움을 듣고 나니까 그냥 듣고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우리 기도해서 돌파해야지 이렇게 어렵다 하고 끝나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목양할 때 가장 큰 기쁨은 결국 예수님 사랑하는 그 예수님 사랑에 매여서 목양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저 예수님 사랑에 붙들림 받고 예수님 사랑에 체험받자 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넘어가 주세요. 이렇게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 하시는 목자사관학교 똑같이 했는데요. 막 적으면서 듣고 막 녹음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 이렇게까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맨날 듣는 게 거기서는 너무 가끔이니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듣는 게 너무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들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네팔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지금 이제 불이 들어와 있어서 환한데 이제 성령 집회를 할 때 또 불이 꺼지는 거예요. 비가 오면은 정전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람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안 보이시긴 하지만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긴 해요.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은혜 받고 있어요. 지금 막 눈물을 흘리면서 왜냐하면 목양이 어려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양들이 나온다 그러는 거 안 나오니까 막 우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족하고 그 하나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것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목양하는 거지 내가 목양해서 무슨 영광을 얻고 뭐 부흥시켜서 만족이 되고 이것 때문에 목양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저희 한국 목자들이나 저희 또 선교팀의 목자들이 있었고 또 네팔 목자들이나 한마음이 돼서 되게 샤인해줬어요. 끝나고 나서 샤인한 모습을 또 못 찍었는데 저희가 또 너무 좋아가지고 사진을 못 찍은 거예요. 근데 너무나 밝아졌어요. 이게 세 번째 성령 집회였는데 이때 정말 뜨겁게 기도했고 저희 리더들도 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네, 넘어가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7주년 기념 주일 예배였어요. 그래서 전날 나온 헌금을 다 저희 16주년 본부교회 16주년 창립 예배에 기부하셨어요. 그래서 이날 나온 헌금이 사실 네팔이 너무 못 살아서 하루 일당이 3,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전 교인 헌금을 모아봤자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이때 저희가 그 한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7주년과 16주년. 그래서 이때 어떤 설교를 했었냐면 제가 그
우리 나라가 복음으로 변화돼서 이렇게 다른 나라를 섬기고 다른 나라를 선교하는 국가가 됐듯이 네팔도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게 돼서 다른 나라를 섬기고 선교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누가 네팔 전역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거냐 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축복 기도하는 시간인데 이들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네팔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은 이제 리더들 양육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나은상 목사가 이제 그 선교처장님이셨는데 그 DBS라고 다른 교재 아무것도 필요 없고 성경만 있으면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공부를 선교팀들한테 다 전달을 해서 가서 같이 했는데 이 리더들이 이런 나눔을 많이 안 해봐서 그런지 너무 좋아하고 또 이때 굉장히 많이 나누고 친해졌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양육 담당 리더가 이제 영어로 하고 이제 수바 씨가 통역했는데 그냥 이 시간이 너무 즐거워서 어떤 리더는 한옥이라는 리더는 그냥 나눔이 끝이 없어가지고 막 한 시간도 하고 앞에 일어나서 발표하는데 막 끊지를 못해가지고 저희가 그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그 다음요. 네, 저희가 고아원도 갔었어요. 고아원 여기 이제 유덕진 집사님을 통해서 아는 고아원이었는데 고아원 이번에는 연결이 잘 안 돼서 못 갈 뻔했는데 고아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꼭 갔으면 꼭 오셨으면 좋겠다고. 왜냐면 이 날이 우리 선교팀이 가는 날이 이 어린 아이들 고아원들한테는 어린이 날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저희가 준비해도 공연하고 그다음에 이 윤 선자매가 복음 전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고 이런 게 안 되잖아요. 들키면 추방당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진짜 신나게 찬양하고 신나게 복음 전하고 왜냐면 여기 한 60명의 아이들과 또 교사들과 또 여기 또 잘 안 보이시겠지만 프랑스에서 온 그 봉사단도 있었거든요.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있는데 마음껏 복음을 전했어. 어찌나 시원하던지. 네. 여기 이제 저희 사역하는 모습이고요. 네.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 팀이 이제 7년째 똑같이 간 팀은 아니지만 이제 7년째 선교팀을 맞이하는 그 네팔 팀이 네팔 교회잖아요. 근데 저희 팀이 어리기도 하고 너무 소통이 잘 돼서 수바 씨가 처음으로 개인적으로 자기 집에 초대를 한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희 팀은. 그래서 저희 수바 씨 집에 가가지고 정말 웃고 나누고 교제하고 그랬어요. 너무 좋았고 또 저희가 또 끼란이라고 리더 집에 신방 갔는데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벽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진짜 제가 가서 충격받았어요. 그 건축회사 사장님이라 그래서 집이 좀 괜찮을 줄 알고 그래도 좀 부담을 안 갖겠지 하고 제가 꼭 가서 신방하고 싶다고 한 건데 가보니까 진짜 무슨 판잣집인 거예요. 그리고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그냥 사과 괴짝 옛날 그 나무 괴짝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렇게 어렵구나 사장님 집도. 그래서 어쨌든 좀 어렵게 사는데도 핍박과 고난 가운데도 즐겁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너무 예뻤고 그래서 이걸 보고 오니까 제가 새벽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왜냐면 어렵고 힘든데 정말 즐겁고 기쁘게 살려고 애쓰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기도가 많이 나와요. 넘어가 주세요. 아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이 디자인한 그 전도지랑 성경책인데 대학에서 대놓고 전도를 못하니까 저희가 도저히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여기가 어디냐면 트리부반 대학이라고 네팔의 서울 대학이에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책마다 끼워놓고 왔어요. 너네 책 보다가 이거 보고 예수 믿어라.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전 밤마다 주님 이걸 누군가 보고 꼭 예수 믿게 해주시고 괜히 이거 들켜가지고 우리 우마성 교사님 힘든 일 없도록 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래서 저희가 거의 100개 정도 뿌리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요. 이제 노방 전도를 대놓고 못하니까 이제 저희가 돈을 내고 뭔가 물건 사는 곳마다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저 전도지를 들고 가서 여기는 이제 저희 팀원들이 너무 과자가 먹고 싶다고 정말 제가 너무 안 먹였는지 과자가 너무 먹고 싶다고 그래서 그 저희 호텔 옆에 과자 튀겨 먹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만데 그랬더니 얼마였지?
천 원. 그래서 알았어. 천 원밖에 안 하네. 사 먹어라. 그래서 가서 사 먹으면서 전도하고, 그리고 호텔 직원 전도하고, 그리고 저희 버스기사 아저씨. 버스기사 아저씨가 며칠째 저를 따라다니다가 계속 구경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좋아하나, 뭐하나. 그러더니 마지막에 들어와가지고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성경, 그리고 자기 발이 좀 아프다고 하면서 발도 치료받고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노방전도는 많이는 못했어도 이런 전도의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아멘.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향후 사역 계획은 저도 너무 듣고 되게 은혜 받았는데, 여기가 이제 트리브만 대학인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를 의논하려고 이 방에 들어갔는데 이 방에 네팔 지도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거기 그냥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 그러면서 이거 갖고 우리 네팔 땅을 놓고 한번 선교에 대한 계획을 나눠보자 하고 지금 하는 건데, 이거 저희가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잔이랑 우만 선교사님이 저랑 이제 앞으로 네팔 땅을 어떻게 선교를 할까 하는데, 지금 이 제 손가락이거든요. 제 손가락인지 팀장님 손가락인지 아무튼 여기가 이제 그 어디야? 네, 살렌이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가 그 카트만두 수도에서 20시간 버스로 가야 되는 곳인데, 여기를 1월하고 4월 두 번이나 단기 선교를 갔다 온 거예요. 우마 선교사님이랑 싸자니. 근데 여기가 이제 산을 타야 되는 곳이라서 8월에는 못 가요. 8월에는 우기거든요. 비가 와서 산을 못 타서 내년엔 4월에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 이미 믿는 자들이 142가정이나 모여 있고, 제가 물어보니까 우마 선교사님이랑 관계가 잘 돼 있어서 여기 이제 목회자가 한 명 있는데,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동역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거기가 이제 너무 산지고 뭐 거기는 전기도 안 들어오고 핸드폰도 안 되고 그냥 완전 시골이고, 그리고 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하드코어적인 선교를 가고 싶으신 분들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같이 가십시다. 네, 쥐들이 막 돌아다녀서 싸자니, 이 싸자니 굉장히 그래도 남자고 젊은데도 잠을 못 잤대요, 쥐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도 많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팔을 복음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신들이라는 지역도 개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우마 선교사가 이제 대학 전도가 막히니까 지역의 이제 시골 교회들을 하나씩 뚫고 있으신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팔 땅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계속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사랑하신 땅 네팔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